꺼내볼게요. 네. 프리티의 지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프리티 에스터였어요. 오늘은 문방구에서 만원어치의 슬라임들과 먹거리를 샀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꺼봐. 아니 뭐예요 이게? 우와 우와. 아! 날라있어요. 짠! 이렇게 엄청 많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합해서 11개 있거든요. 첫 번째 슬라임은 짠! 마카로니요? 한쪽으로 쏠렸네요. 쏠렸는데가 아니야, 쏠렸는데요. 아, 쏠렸네요. 한번 만져볼게요. 오. 오, 예쁩니다. 향이 멜론 향이 나요. 약간 좀 딱딱한 느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임은 제가 네. 장미 슬라임인데요. 이거는 만져볼게요. 우와. 진짜 안에 장미가 들어있네요? 여기 써있는 말대로 쫀득하고 말랑해요. 이거는 그래도 토핑들이 많지 않아서 잘 빠지진 않는데 이거 슬라임이랑 잘 섞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젤몬 느낌이 약간 좀 많이 나요. 투명투명하고 예쁩니다. 세 번째 슬라임은 네. 곰돌이 크런치 젤리. 모양이 곰돌이에요? 네. 진짜 예뻐요.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 이거는 젤몬 느낌보다 약간 젤몬에 물을 살짝 넣은 느낌? 물을 살짝 넣은 느낌이에요? 네. 한번 ASMR 해볼까요? 네. ASMR. 이번에는 먹을 거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아폴로라는. 문방구 가서 자주 사먹는 거죠? 네. 무슨 맛이에요? 파인애플 맛이에요. 다섯 번째 슬라임은 구슬 아이스크림 슬라임인데요. 제가 자주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먹거든요. 진짜요? 우와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같네요. 네. 아 근데 알갱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네요. 우와 뭐 만드는 거예요?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아 푸티님도 사랑해요. 여섯 번째 슬라임은 네. 짠 제목이 유리 젤리래요. 우와, 우와 진짜 투명합니다. 네네. 우와 뭐 꺼내볼게요. 네. 우와 오 유리 같아요. 오 더 보이시나요? 네네 보여요. 저도 카메라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 이게 뭐예요 이런 거 까만 건요? 아 이거는 금붙이 슬라임 할 때 너무 좋아서 집어넣는데도 안 돼요. 일곱 번째 슬라임은 짠 우와 밀크 퐁당 슬라임이라는데 진짜 퐁당할 거야? 아니요. 아니 왜 갑자기 반말이에요? 딱딱하진 않죠? 아니 왜 근데 핑크색이 많네요? 네 제가 좀 핑크색을 많이 좋아해서. 오 진짜 안 끊어져. 어 너무 좋아. 아 이거 젤몬 같은데. 예 젤몬 같은데 추천이에요? 네 추천입니다. 고마워요. 여덟 번째는 네. 짠 멘토스입니다. 오 맛있겠다요. 제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티인데 네. 레티가 있어요. 우와 진짜 센스 있게 해놨네요. 네네. 손 비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우와 우와 오 우와 완전 노란색이네요. 느낌 어때요? 진짜 좋아요. 오 어쨌든 이거 진짜 느낌 좋아서 강추입니다. 열 번째 슬라임은 후르츠 펀치 슬라임이네요. 날라다네요. 아, 날라잖아요, 좀.
오. 이거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만의 슬라임 만들 거란 말이죠. 이름이 저만의 슬라임이에요? 아니요. 이거 보니까 떡 생각나네요. 이제 이거를 정말 예쁩니다. 떡 터지는 소리가 진짜 좋네요. 오, 진짜 예. 좋은가. 다음은 만 원 이상 사면 수정 테이프를 준대요. 경남품이에요. 경남품이 뭐예요? 사은품이지. 패스! 패스! 마지막! 와다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오. 먹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 만 원으로 소심하게 리뷰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또 만 원으로 문구점 가서 사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프리티의 시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